처음으로 야외 촬영이라는 걸 해보는데 저는 수중 냉증이 좀 있어가지고 겨울만 되면은 손과 발이 너무 차가지고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어그부츠를 요 한 10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진 어그부츠 소개와 어그부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봤습니다. 어그부츠를 보통은 다 여자분들이 신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남자를 위한 것도 있고 아이를 위한 것도 있고 물론 여자를 위한 것도 있고 또 신발만 파는 회사도 아니에요. 그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양말도 팔고 벽을 다 파는 장갑도 팔고 다 팔고. 근데 어그부츠가 겨울만 신는 것도 아니에요. 또 이렇게 여름이나 이럴 때도 해변에 왔을 때 보시다시피 보통 신발 같은 거 신으면은 걸을 때마다 백사장에서 이 모래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 어그부츠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. 얘는 클래식 미니라 그래가지고 제일 이 길이가 짧은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래가 안 들어가요 안에. 이것보다 더 긴 거 신으면은 절대 모래가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고 또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한 게 없어요. 밖에 수영하고 와서 여름이라도 마음은 추운데 이거 신고 있으면은 추워서. 어그부츠는 여자만 신는 거라는 편견들도 버리시고 또 어그부츠는 겨울에만 신는 거, 추울 때만 신는 거라는 편견도 좀 버리시고 어그부츠 남성용도 있고 저는 워낙 이렇게 미니멀리즘한 디자인 좋아해가지고 이걸 신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 뭐라 그러죠? 그 컨템포러리 디자인? 요즘 사람들이 신는 디자인도 있으니까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신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한번 신으면은 그 끊을 수 없는 매력이 있거든요. 특히 어그부츠 이런 거 처음 사면은 안에 양털이 아주 그 살아있어가지고 한번 어그부츠 안 신어봤다고 하면은 한번 신어보시는 걸 특히 남자분들